안녕 여러분, 키오예요. 여러분,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요, 저번에 이제 구독자 1만 기념으로 제가 Q&A 영상 찍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오늘 이제 Q&A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 건데, 이제 질문이 좀 겹치는 게 은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했어요. 그래서 일단 자, 여기 종이에 있는데 종이에 적어왔어요. 일단 첫 번째 혈액형 먼저 물어봐 주셨는데, 혈액형은 B형입니다. 이제 저도 좀 약간 그 혈액형별 성격 유형 이런 거 있죠, 그런 거 조금 믿는 편인데, 제가 약간 B형 그런 성향이 느껴지나? 하여튼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B형이고요. 그 다음 좋아하는 색깔. 좋아하는 색깔은 일단 예전에는 검은색을 진짜 많이 좋아했는데 지금은 진짜 제일 최애 색깔은 보라색이에요. 세 번째 유튜브 이름 뜻. 이제 키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이런 거, 요거는 사실 오프라인에서도 저가 이제 유튜브 하는 걸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물어봐 주시는 건데, 이제 키오가 뭐냐면 피노키오 할 때 그 키오예요. 피노키오, 이거 동생이랑 같이 지었던 이름인데 제가 사실 어렸을 때 거짓말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피노키오라고 거기서 이제 키오 이렇게 따왔습니다. 다음 질문. 전에 영상에서 다른 일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무슨 일 하셨는지 궁금해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, 이제 알바 뭐 겟레디 위드미 거기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그때 마트에서 캐셔 알바 했었고, 요거는 사실 되게 최근 일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옛날에 백화점 안내 데스크에서 이제 안내 직원으로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좀 꽤 오래 했던 것들은 이제 뭐 디자이너로 편집 디자인 이런 거를 좀 꽤 오래 했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뭐 출판사나 이런 데서 이제 일을 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미술학원 미술학원에서 이제 아이들이나 아니면 이제 성인반 이렇게 해가지고 가리키는 미술학원 또 강사도 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유튜버로 하고 있죠 지금. 그렇습니다. 다음 MBTI. MBTI는 이제 제가 그때 전에 이제 브이로그에서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그때 이제 ENFJ가 나왔어요. ENFJ였나? 그게 나왔어요. 근데 모르겠어요. 지금 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, 하여튼 일단은 마지막 테스트에서는 ENFJ가 나왔습니다. 다음 퍼스널 컬러. 퍼스널 컬러는 솔직히 테스트를 받아보진 않았거든요.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약간 오렌지빛이 좀 더 잘 받기도 하고 이래서 약간 가을 웜 정도가 아닐까 제가 그렇게 판단을 내렸어요. 다음은 렌즈 정보. 렌즈는 진짜 많이 물어봐 주세요. 렌즈는 이제 제가 웬만해서 이거 한 가지만 거의 끼기 때문에, 이게 이제 오렌즈의 시크리스 3콘 코랄 그레이라는 색깔이에요. 이거 진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색이, 진짜 좋아하는 렌즈고, 이게 원데이 렌즈거든요. 그래가지고 뭔가 낄 때마다 이제 이물감 없이 좀 상쾌하게 낄 수 있는 거. 색깔도 진짜 예쁘고 저한테 좀 되게 잘 받는 렌즈라고 생각해서, 일단 얘는 진짜 대박인 건 이게 착용감이 정말 편해요. 제가 이거 끼고 나서 다른 거를 진짜 못 끼겠더라고요. 하여튼 시크리스 3콘 코랄 그레이입니다. 다음 자주 바르는 최애 립 조합. 이 궁금하다고. 이제 제 최애 립은 뭐냐면 요거. 요게 뭐냐면 이거 투쿨포스쿨. 이거 진짜 제가 솔직히 겟레디 위드미 할 때 진짜 되게 자주 소개하는 립인데, 립 조합이요. 이거 투쿨포스쿨 허쉬 브라운이었고요. 허쉬 브라운 뮤트 색깔입니다. 요런 느낌이거든요. 되게 피부 톤에서 살짝 톤 다운된 그런 느낌인데, 아무래도 제가 가을 웜이다 보니까 이 색깔이 좀 더 잘 받지 않나 싶긴 한데, 요거랑 그 다음에 얘. 이거 아니네. 이거 말고 그 쓰리 컨셉 아이즈의 터프라는 색깔이 있거든요. 토 오픈가? 그거랑 같이 조합해서 바르면 정말 이뻐요. 제 최애 립. 근데 사실 오늘은 좀 약간 반딱반딱거리는 립을 발랐습니다. 자, 다음 질문. 입술 필러 아직 만족하시나요? 부작용은 안 오셨는지. 예를 들면 처져서 인중이 길어짐 등. 저 이제 입술 필러 하는 것도 되게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, 근데 이제 입술 필러는 사실 제일 만족하긴 해요 아직도. 그래서 저는 이제 웬만하면은 시술은 이제 좀 그렇게 막 엄청 막 하고 싶다 생각이 잘 안 들긴 하는데, 아직도 입술 필러는 조금 만족하는 편이라
요거 빠지면 다음에 한 번 더 맞으러 갈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요거 부작용은 아직 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지금 총 두 번을 맞았어요. 한 번 맞고 그 다음 거의 한 1년 있다가 한 번 더 맞고 지금 거의 2년 더 넘어간 것 같거든요 지금. 그렇게 꽤 오래됐어요 지금. 그래서 이거 입술 필러를 그렇게 자주 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하여튼 아직까지는 부작용은 못 느꼈습니다. 부작용이라고 부작용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제 약간 그런 건 있어요. 보는 사람마다 호불호가 살짝 갈리는 거. 뭔가 저를 봤을 때 뭔가 저 입술이 너무 이질적이지 않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긴 한데 이제 저는 또 이제 제 모습에 또 만족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아직까지는 만족을 한다. 자 그리고 이제 옷 관련해서 질문을 또 많이 해주셨는데 옷은 이제 또 이제 키우님이 옷 고르실 때 절대 사지 않는 옷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요. 유유 항상 옷 사면서 실패해가지고 아 그쵸 옷을 이제 또 사는 것도 또 생각보다 되게 일이잖아요. 근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옷 살 때 특히 아우터나 좀 맨투맨 같은 경우는 절대로 핏 너무 핏되는 옷 그런 걸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좀 박시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핏되는 거 그리고 팔이 짧은 옷 그런 거 좀 잘 안 사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사실 저만의 좀 기준이라서 제 체형에 맞춘 기준이라서 이 질문에 이 답변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 핏되는 옷은 잘 안 삽니다. 다음 질문. 옷을 잘 못 입는 사람들을 위해 옷을 잘 입기 위한 키오님의 꿀팁 5월 방법 소개한다면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색깔을 조금 어느 정도 비슷한 톤으로 통일을 하면 좀 잘 입어 보이긴 하더라고요. 블랙, 그레이 요 정도 톤으로 이렇게 맞춰서 비슷하게 맞춰 입는다든지 아니면 베이지, 아이보리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아예 이렇게 매치를 하면 조금 잘 입어 보이긴 하더라고요. 너무 여러 가지 색깔을 시도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한 룩에 한 두 가지 이상 색깔 안 넣으면 좀 잘 입어 보이지 않나요?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습니다. 자 다음 질문. 다른 분들은 옷 브랜드 만드시던데 나중에 키오님 브랜드 만드실 생각 없으세요? 키우님 스타일 너무 취저예요. 진짜 감사합니다.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거 자체가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근데 또 그렇게 제가 또 그렇게 옷을 막 엄청 잘 입고 막 이런 건 아니어가지고 약간 부끄럽긴 한데 하여튼 저는 근데 아무래도 그런 거는 좀 생각이 딱히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뭘 아직 뭐 팔고 싶다 이런 거는 따로 없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좀 장사를 하고 뭔가 판매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예전에 조금 경험을 좀 해봤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딱히 그런 게 별로 생각이 없네요 솔직히. 자 다음 질문. 이건 질문이 아닌데 형님 하스스톤 안 하십니까? 라는 이제 또 질문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옛날에 그 하스스톤이라고 블리자드에서 나온 카드 게임이 있어요. 이제 제가 트위치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게임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하스스톤으로 방송을 많이 했었죠. 근데 이제 안 합니다. 손절이에요. 하스스톤은 제가 진짜 옛날에도 하면서 정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고 물론 정말 좀 재미있는 게임이긴 한데 근데 이제 게임 요새는 롤토체스 를 좀 많이 해요. 하스스톤은 안 합니다. 다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철학적 용어에 대해 키오님의 주관적인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. 진짜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솔직히. Q&A 한다고 했더니 이게 뭐야 도대체. 하여튼 저도 솔직히 말하면 좀 철학적인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편이고 웬만해서 책 읽을 때 좀 그런 류의 책을 많이 읽으려고 좀 하는 편인데 근데 저는 이 말 진짜 좋아해요. 왜냐면은 하나 저 생각이 또 굉장히 많은 스타일이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진짜 뭔가 살면서 생각이라는 걸 계속 함으로써 뭔가 존재한다는 건 정말 맞는 말이지 않을까. 나를 그러니까 살게 한다? 생동감을 느끼게 해주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. 그리고 특히나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. 왜
라는 물음을 항상 묻는 거. 뭔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? 그건 왜 일어났을까?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내리는 거.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진짜 그런 거를 함으로써 뭔가 실마리를 찾아가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존재를 한다. 자, 다음 질문. 키오님만의 자존감 지키는 방법. 이제 자존감이라는 건 진짜 살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, 저도 사실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진짜 많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. 자존감이라는 거는 내가 지켜줘야 하는 것 같아요. 나의 자존감은.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소리를 할 때 딱 차단을 내가 시켜줘야 되는 것 같아요. 너 그 소리 하지 마. 이렇게 하던가, 아니면 그 말을 할 자신이 없으면 그 사람이랑 그냥 연을 끊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라, 이제 저도 또 그렇게 살아왔고, 제가 이제 이 친구를 만났을 때 내가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는 느낌이다 이랬을 때는 이제 그 친구랑은 잘 안 만나거든요.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내 자존감을 내가 좀 스스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. 바리케이트를 이렇게 쳐줘야 됩니다. 자, 다음 질문. 우울할 때 극복 방법. 우울할 때는 이제 좀, 제가 예전에 미술학원 강사를 할 때 그때가 정말 되게 우울했던 날이 많았어요. 하루하루가 진짜 막 너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, 그러니까 저한테는 좀 맞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. 그때는 되게 잠을 진짜 많이 잤던 것 같아요. 그냥 와가지고 좀 감당이 안 되니까 그 감정이. 그래서 잠을 좀 자고 나면은 어느 정도 상쾌해지고 좀 잊혀지는 거, 그렇게 해서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는 이거랑 좀 비슷한 류예요.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하시는 거 뭔가요?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는 그런 거 있어요. 이럴 때 이제 예전에는 좀 좋아하는 뭐 친구라든지 뭐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, 근데 이렇게 하면은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마다 이제 누군가한테 좀 의지를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는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는 이제 저 혼자서 드라이브를 간다든지, 아니면 보드 타러 이제 혼자 가가지고 이제 바람 좀 쐬고 이제 혼자서 약간 이렇게 생각이 잠겨 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그래도 이제 혼자서 기분 전환하는 방법을 약간 터득을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제 키오님의 목표나 꿈, 그리고 이제 뭐 비슷한 질문으로 전업 유튜버 하실 생각이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, 이제 제 앞으로의 목표는 뭐냐면, 유튜버는 아마 꾸준히 계속 하겠죠. 근데 이제 전업이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고, 지금 하던 아르바이트를 지금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거가 일이 되게 잘 맞아가지고 그거를 계속 병행을 하면서 유튜버도 하면서 이렇게 할 생각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유튜버로서의 이제 목표는 뭐 구독자 이제 계속 늘어가는 거, 그런 거 좋겠고, 뭐 10만 일단 그걸로 목표로 해보고 싶고, 앞으로도 조금 이렇게 꾸준히 지금 스타일을 잘 유지하는 유튜버가 됐으면 좋겠어요. 일단 요거는 유튜버로서의 목표고, 그리고 꿈은 이제 제가 사실 이제 미술을 전공했잖아요.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거에 대한 갈망은 조금 있어요. 그림을 뭔가 계속 그리고 싶다 이런 게 조금 있어가지고,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러스트레이터를 조금 준비를 해볼 생각이에요. 뭐 당장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, 그냥 그림을 틈틈이 그려가면서 뭔가 내 스타일의 그런 그림 을 그리는 약간 작가? 그래서 나중에 전시 같은 거또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.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물어봐주신 Q&A 답변을 다 해봤는데, 이렇게 또 저한테 이렇게 평범한 저한테 또 이렇게 궁금한 거를 또 물어봐주시고, 관심 너무 좋아요.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Q&A 답변 해봤고요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